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시간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열렸던 중국의 상해라든가 항셍까지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면서 아시아 시장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하락 오파 구간에 지금 들어갔고 그 이상까지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상승 전목과 하락 전목 좀 비교해도 거의 지금 하락 종목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마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한 테마가 없는 그런 흐름인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조금 더 잘 차리고 나가면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반등 구간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현물이라든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달러가 상승세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옵션 쪽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일부터 해서 3거래 연속에서 외국인들이 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도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스마트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라든가 차후에 이제 도시방문 모빌리티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운행을 하겠죠. 운항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도시방문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접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벨 0부터 해서 5단계까지 해서 차츰차츰 계속해서 성장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레벨 4에 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현대차 기아 쪽에서도 어때요? 실전하는 그런 부분이 강남에서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건 이제 5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스마트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죠? 가치주냐, 성장주냐 상관없이 전부 다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 하락이 깊으면은 또 반드시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가는 미래 비전이 있는 쪽에다가 어떤 정책적으로 자금들이 투자가 되는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 성장주로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시장 현실을 우측하는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 모터리스가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에서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카메라 모듈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에서 캐시스 같은 것도 상승을 나오고, 모바일 어플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 급등한 종목보다는 우리가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설치매를 해서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리아 F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같은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에 증발가스 포지 장치, 캐니스터, 그 다음에 연료, 지휘구와 연료 탱커 간의 연결관이 플라스틱 필러넥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내부 인테리어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중국이라든지 인도, 폴란드에다가 지금 생산 법인을 보유를 하면서 해외 수출 비중도 좀 높다. 해외 쪽에서의 그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지수와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 쪽에서도 실적이 발생했을 때도 수익이 됐으면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머신러닝 기반의 그 알고리즘 개발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ADAS 같은 경우는 카메라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더, 라이더 등의 그 감지 장치를 통해가지고 주행상을 인식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이용 사항을 자동으로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가 라이더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 쪽에서의 자율주행 4단계 기술 적용 서비스 시스템을 지금 시작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상암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 4대에서 서울시에서 5~7대로, 그 다음에 이런 택시 운행의 그 노선 같은 경우도 2개에서 3개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자율주행 레벨4를 좀 적용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캘리포니아에서 공식 배송에 대한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6,000원, 좀 아주 되게 많은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채기 대표님께서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전략 잡기에 도움 말씀 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